전라남도는 산간마을과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도내 210개 마을을 찾아 다양한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섬과 산간 벽지에 거주하는 보건복지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210개 마을을 행복버스로 직접 찾아가 혈압 혈당 체크, 체성분 검사, 치매 검사, 건강 상담과 교육, 임의용 서비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노인들이 그 밖으로 나가서 임의용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행복버스에서 찾아주셔서 아주 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아주 흡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군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운행 횟수를 지난해 주 3회에서 올해 주 4회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 역시 지난해 14종에서 올해 2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들 행복버스가 마을에 가잖아요.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행복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검사를 해봤더니만 무려 94.5%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농산 어촌 지역에 살더라도 전남 도민님이 자랑스럽고 전남 도민님이 행복한 그런 행복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프로그램을 수시로 보완하며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혀 도서 산간 지역 주민도 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남도의 복지 정책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